안녕하세요.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되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깝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칸만화나 상황 표현의 소개가 아니라 제 채널을 만든 목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기획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다룰지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킵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채널을 열게 되었는지 제 소개를 간략히 할게요. 저는 학교와 학원에 둘 다 나가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미술 강사입니다. 요새 웹툰 시장이 커지고 게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메타버스도 유행이고 이런 시장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술을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학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미술학원이 수업료가 비싸요. 제가 있는 지역 기준으로는 한 달에 40에서 많으면 60만원 정도까지 총량만 보면 진짜 비쌉니다.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단과 학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잖아요. 근데 미술학원은 일주일에 네다섯 번에서 여섯 번은 가고 하루에 3시간씩 많으면 4시간씩 수업을 들으니까, 그리고 전기세, 물세, 관리비, 임대료, 제일 중요한 선생님들 월급 이런 걸 다 수강료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그래서 비싼 수강료 때문에 미술 배우는 걸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간혹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실기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을 더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애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학생 때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학원을. 왜냐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고등학생 때 주 4회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 3회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미술학원은 방학 때 특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나오는 시간이 두 배가 돼요. 근데 지불하는 돈도 당연히 두 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내요. 주 3회도 힘들어 하는데. 근데 또 아들이 한다니까 부모님이 꾸역꾸역, 진짜 꾸역꾸역이다. 돈을 마련해서 겨우 특강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상담하면 그게 오버랩이 팍 돼야 된다고 하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돈 없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구나 인정을 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채널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입시미술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저나 제가 자문을 구했던 마니님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학원 홍보 느낌이고, 여러분 많이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여기에도 꿀팁 많이 올라오니까 꼭 챙겨보세요. 그래서 집에서도 입시미술이라는 게 뭔지, 미술학원에 가면 뭘 배우는지, 중요한 입시미술 꿀팁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지금은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배울 때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알고 가면, 내가 예습을 하고 가면 시너지가 나겠죠.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저도 이 채널로 여러분들 덕분에 성장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는 학생분들은 입시에서 성공하고 저도 제 인생에서 성공하고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채널의 방향성입니다. 미술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데, 아 이거 아직도 안 잊혀져요. 이 얘기하면 군대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 생각이 항상 나거든요. 야 너 미술해봤자 나중에 축제 같은 데 나가서 얼굴이나 그려먹고 빌어먹고 살 것 같다고, 가난하게. 이런 걱정하는 사람 많죠. 미술 배워서 너 나중에 뭐하고 지내려고 하니? 돈 벌어먹겠니?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미술로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도, 그리고 성공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법, 그림으로 돈 버는 방법, 그림으로 부자되기입니다. 1번, 입시 미술 강의예요. 여러분이 보시는데 필요한 칸만화나 상황표현이나 이미지보드나 예고 준비 유형 등등 이런 것들, 제가 학원에서 알려주고 있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이런 걸 짚어주면서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고요. 2번, 체험. 체험은 제가 실제로 그림으로 돈 버는 방법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분야 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제 학생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제가 직접 실천해보면서 부딪혀보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 공유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부분이나 시행착오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수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 캐리커처나 페이스 페인팅 하는 법, 외주를 받는 방법, 커미션을 받는 방법, 행사 나가서 돈 버는 방법, 그림 판매하는 방법,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림으로 돈 버는 방법 등등 이런 걸 다 해보면서 제가 직접 느끼는 것들, 이건 꼭 피하세요! 라거나 이건 꿀이니까 꼭 하세요! 라고 하는 점 등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그림으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3번! 그림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모호하긴 한데 제 기준으로는 그림으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해보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일 수도 있고 애니메이터나 미술 작가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게임 일러래 아니면 진짜 프로 애니메이터, 3D 애니메이터 등등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뭘 어떤 식으로 준비했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 방향성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곧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림으로 지켜봐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무조건 달아주세요.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미술강의 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